아, 6월 1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성계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만나로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가 끝나는 16장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더니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제가 보니까요, 마치 뭔가 분쟁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어려움이 있고 분쟁 중에 있고 고통이 따르고 우리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뭐할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왜 당부할까요? 왜 당부합니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서신서를 마치면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냐? 첫째로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야? 아,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며 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을지라도 독도 뭐라? 믿음에 굳게 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모임에는요, 다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뭘 구하라?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제가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게 시찰의 일을 하고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참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누가 잘못됐다, 아 누가 옳다라는 생각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더욱더 뭐 해야겠구나, 아 굳게 서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쟁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분쟁이 휘말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태도가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 이런 분쟁 중에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남들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그러나 뭐하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 분쟁 중에 있을지라도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뭐하라? 그에게 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분쟁이 있는데 무슨 순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하는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할 때 우리가 뭐합니까? 더 이상 분쟁이 분쟁으로 나가지 않고 하합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분쟁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 재산으로 누굴 섬기라? 이웃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일어나면 뭐가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물질이 줄어듭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하라? 개인의 재산으로 선호 성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한다? 속히 분쟁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현대교회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분쟁 중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나가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뚫뚫 교회 안에서요. 우리 동역자들과 교회 서로 문안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친필로 썼다고 합니다. 친근감의 표시인 것이고 진정성이 있는 편지에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됐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분쟁 중에 있을지라도 특히 분쟁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떠나야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 이런 태도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요. 교회를 옮기고 간다는 얘기, 옮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정당하게 떠나가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내 교회의 자리라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뭐하라?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라는 표현이 지금으로 말하면 좀 패미들일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답게라는 표현 속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면 나아가는 거죠. 남자들도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분쟁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쟁이 있을 때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인 것을 깨달았더니 그것이 내 자리이며 믿음의 자리이며 교회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분열했던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정을 세원가에 떠나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담재가복지센터와 예담자금도서관 아버지 수급자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원봉사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열 목사님을 이재동 사모님을 예찬이 예진이 이혼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